제가 여러 차례 강의를 하면서 주사파가 진짜가 아니다. 통일혁명당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통일혁명당은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 신영보, 김종태, 김진락 이런 몇 사람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통일혁명당이 몇 명이 잡혔다고 생각합니까? 158명이 근거되었고요. 73명이 송치가 되어서 23명이 불구속되었고 1969년 7월 10일에 첫 번째로 김종태 사형이 집행되었고 그 뒤에 이문규 사형이 확정이 되었죠. 이문규와 김진락은 사형되었지만 같이 활동했던 김진환으로 알려져 있고 김진영이라고도 말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 북한으로 올라갔죠. 어쨌든 지금 이 통혁당 사건은 사형은 3명, 4명 뭐 이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5명 정도인가요? 정확한 숫자가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 통혁당은 몇 사람으로 끝나는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하나의 세계. 청맥, 1965년 6월호에 백낙청 기고문이 있죠. 그런데 신풍토는 조성되어야 한다. 이 청맥 창간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청맥은 1964년 8월에 창간되었습니다. 이 청맥은 통일혁명당 이문규와 김진락이 주로 운영을 했고 특히 이문규가 처음에는 주관을 맡았죠. 두 사람은 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데 이 청맥 1964년 창간을 하기 전에 1964년 3월에 통일혁명당이 결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조선 기지가 결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맥은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통일혁명당에서 얼마나 갖고 왔냐면 무장 공작선 한 척, 고무봇 한 척, 무전기 7대, 기관단총 12정, 수류탄 7개, 무반동총 1정, 권총 7정, 실탄 140발, 고사총, 중기관총, 레이더, 라디오 수신기, 미아 3만 달러, 하나 73만 원. 여러분 그 당시에 60년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런 증거들이 다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으로 이문규가 청맥을 만들고 그 뒤에는 이문규는 학사 주점을 운영하게 됐고 김진락이 또 청맥 주관이 되었죠. 통일혁명당이 이문규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 연대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동지의 삶과 죽음, 신시 출생에서 경북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물리대 정치학과 신진회 멤버였으며 공군 장교 정훈 감실 근무. 이 사람들은 꼭 군대를 제대로 갑니다. 신영복도 육사 교관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공군 장교 정훈 감실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64년 8월에 청맥 주관이 되죠. 64년 3월에 김일성 지하당이 이미 결성이 됐고요. 그때 받은 공작금으로 청맥을 만들었죠. 지금 이 이문규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있고 지금 한국 인터넷 웹사이트에 버젓이 이문규를 추모하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 신고할 데가 없어요. 4월 항쟁 이후 학생운동을 비밀리에 지도한 지도부 중 한 사람이었다. 64년 청맥지 활동을 시작하면서 통혁당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 전에 이미 맺었습니다. 조직이 활성화되어 동지는 형식상 김진락과의 불화로 청맥을 그만두었다. 동지는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65년 학사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당시 학사주점은 수많은 젊은 지식인과 민족주의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공간이었다. 이후 동지는 68년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69년 11월 6일 사형 집행되었다. 이 동지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1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청맥에는 백낙청 글도 실렸지만은 사망 직전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서울대 수학과 출신 안재구 교수 글도 실렸었죠. 그 당시 몰랐겠지만 소위 민족이란 이름으로 김일성 장엄으로 만든 이 청맥에서 소위 지식인들이 교류를 했죠. 제가 지식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식인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존재하는 그룹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그 지식이란 무엇인가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식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좋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소위 스스로를 지식인으로 아이덴티파이하는 사람들의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이 청맥지를 통해서 소위 글을 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청맥이 물론 간첩이 만들고 공작원이 만들고 북한에서 돈 받아서 만들고 이건 몰랐겠죠. 그렇지만 한 패그를 이루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온 이 신풍투는 조성되어야 한다. 이 백낙천 교수의 글도 그냥 읽기에는 전혀
이적성이 있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궁핍한 시대와 문학 정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영문학 소논문입니다. 그 당시에 백낙청이라는 인물은 청맥 이문규, 김진락, 김종태 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5년 6월에 기고를 하면서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시인론입니다. 간단한 시인론인데 이 영문학을 표방하면서 여기서 상당히 문제적인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참여란 눈 꾹 감고 다이빙대를 뛰어내리듯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거역할 수 없이 크고 성스러운 흐름에 기꺼이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라야 한다. 현실 참여는 작가 개인의 성의나 결심뿐 아니라 그가 자신의 모든 정렬 작가인 경우 작품 활동에 대한 정렬이 그 핵심을 이뤄야 할 것은 물론이다. 모든 정렬을 바쳐 참여할 수 있는 삶의 질서 또는 움직임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참여 문학으로의 초대죠. 영국이나 독일 이 시인들에 대한 시인론을 형식적으로는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의 작가들이여 현실에 뛰어들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현실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문제적이지만 이 통역당 그룹은 아니지만 요즘에 굉장히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대학가에 김수영 시 한 편이 나붙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교익 씨가 올린 이 시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 시가 대학가에 대자보로 막 나붙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밖에. 김수영 시인이 쓴 김일성 만세라는 시입니다. 한교익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아직 196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는 극우 파의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올렸다. 2018년에 1960년에 김수영을 불러온다. 세상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였으니 나도 잠이 깰 수밖에 라고 한교육이라는 맛 칼럼니스트가 올렸어요. 백낙천, 김용욱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지식인보다 일상인에 가까운 한교육이라는 사람까지도 이런 담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론에 끼어들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한교익의 이 글에 제대로 반박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1960년대의 시인 김수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백낙청의 명령, 참여하라, 참여문학. 그 참여문학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등극하기 시작했던 김수영. 이 김수영은 거대한 뿌리라는 시를 보면 김수영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앉는 법을 모른다. 어쩌다 셋이서 술을 마신다. 둘은 한 발을 무릎 위에 얹고 도사리지 않는다. 나는 어느새 남쪽식으로 도사리고 앉았다. 그럴 때는 이 둘은 반드시 이북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안음새를 고친다. 8.15 후에 김병욱이라는 시인은 두 발을 뒤로 꼬고 언제나 일본 여자처럼 앉아서 변론을 일삼았지만 그는 일본 대학에 다니면서 4년 동안 제철 회사에서 노동을 한 강자다. 나는 이사벨 버드 비숍 여사와 연애하고 있다. 그녀는 1893년에 조선을 처음 방문한 왕립 지리학회 회원이다. 그녀는 인경전의 종소리가 울리면 장안의 남자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갑자기 부녀자의 세계로 화하는 극적인 서울을 보았다. 이 아름다운 시간에는 남자로서 거리를 무단 통행할 수 있는 것은 교군꾼, 애시, 외국인의 종놈, 갈리뿐이었다. 그리고 심야에는 여자가 사라지고 남자가 다시 오입을 하러 활보하고 나선다고 이런 기이한 관습을 가진 나라를 세계 다른 곳에서는 본 일이 없다고 천하를 호령하는 민비는 한 번도 장안 외출을 하지 못했다고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나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시구의문의 진창을 연상하고 인안내 처갓집 옆에 지금은 매립한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양잿물 솥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 하고 이 우울한 시대를 파라다이스처럼 생각한다. 버드 비숍 여사를 안 뒤부터는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괴롭지 않다. 오히려 황송하다.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나에게 노추발보다도 더 쨍쨍 울리는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김수영 시인은 이 시를 쓰고 얼마 안 돼서 요절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죠. 1960년대 청맥을 통해서 지식인들이 민족을 논했던 그 시대, 참여문학을 논했던 그 시대, 지하에서는 김일성이 손을 뻗어서 청맥에 돈을 대고 학사주점에 돈을 대고 했지만 그 김일성이 깔아준 마당에서 고담 준논을 했던 이 지식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말하고 있죠. 4.19 무렵에 마치 역사가 완성된 것처럼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 전쟁을 잃은 김일성까지 추앙하는 자유까지도 누리고자 했죠. 그것이 바로 4.19 지식인들의 무한대의 자유, 그 정신의 정점에 김수영이 있었죠. 저는 이 김수영의 김일성 만세라는 시를 지금 대자보를 붙이는 대학생들, 그 뒤에 있는 조직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 판을 깔아주었던, 이 멍석을 깔아주었던 조직과 그대로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런 기사도 났네요. 김일성 만세 대 전두환 만세, 고려대 대자부 전쟁. 고려대 캠퍼스에서 김수영 시인의 유작 김일성 만세를 둘러싸고 대자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적어도 상식적인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일성 만세 옆에 독재자의 딸이라는 시를 붙여놨어요.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태평성대를 구사하는 강력한 나라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이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정부를 비판할 자유를 주어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죠. 전쟁이 일어나고 휴전이 되고 7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 엄청난 자유의 노래가 있었죠. 김일성 만세, 전범 김일성까지 만세, 자유를 파괴할 자유까지도. 실상은 지하에서 통역당을 만들고 돈을 대고 학사주점을 만들고 청맥지 같은 잡지를 만들고 신문을 만들고 8개 9개의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조직은 지금도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청맥지에 글을 썼던 백낙천 교수, 마치 신념처럼 종교처럼 참여 문학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백낙천 교수는 지금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죠. 1960년대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은 통일을 위해서다,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죠. 청맥에 참여한 60년대 지식인들의 민족의식이라는 월간 말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말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친북적인 잡지죠. 이 당시에도 북한을 거의 옹호하고 김일성 인터뷰를 하고 그런 뭐 글을 막 썼습니다. 중앙정보부장에 의하면 이 사건이 지식인, 학생, 청년층을 포섭하여 학술 연구를 가장한 9개 위장단체를 조직하고 이것을 자연 발생적인 것처럼 조작하여 용공적인 조직 형태로 발전시켜 북괴의 적화통일 노선에 규합시킴으로써 무장봉기에 이용하려는 것. 이건 정확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1968년에 청와대에 김신조 사건이 있었어요. 청와대 뒷산에 무장 공비가 내려왔어요. 근데 종로 경찰서장이 돌아가시고 그랬죠. 전쟁입니다, 이건. 이 전쟁터에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이 이런 걸 만들고 서울대 물리대 교수를 하고 있는 백낙청이 또 이들과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이익환, 송성환 등이 처형되고 많은 사람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활발한 집필 활동을 하면서 대학 교단에선 신영복 씨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하다가 20년 만에 출소했다. 중앙정보부의 발표대로라면 월간 청맥은 통일혁명당 산하에 있는 9개 서클 중에 하나였다. 군사독재의 질곡과 전통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1960년대 중반의 젊은 엘리트들에게 청맥은 당시의 교양지, 사상계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지적인 호기심과 매력의 대상이었다. 이런 잡지가 북한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발행인과 주간이 북측과 연결되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남한 지식인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통역당 사건이 청맥 독자들에게 준 충격은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이 대단히 치열하고 한국 사회의 엘리트 집단에까지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과 인기 있는 지성지가 어떻게 간첩의 자금으로 운영되었을까 하는 놀라움이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북한 자금으로 하는 민주화운동이 진짜 민주화운동입니까? 지금 그 이문규와 같은 사람을 민주화운동 동지로, 김진락은 전향했다고 해서 추앙하지 않고 이문규는 지금 추앙하고 있죠. 그 흐름 그대로입니다. 김수영 시대에는
그래도 조금 봐줄 수 있다 하지만 수백만이 굶어 죽고 수백만이 도탄에 빠져 있는 북한 현실을 보면서도 아직도 천안함은 북한이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백낙청. 1960년대 이문규 김진락과 함께 청맥에서 놀던 그 시절 그대로입니까? 지금 한국에는 사형당하지 않은 통일혁명당이 그대로 살아서 정권까지도 갖고 국회도 점령하고 현실이죠. 그걸 촛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통일혁명당의 완수를 촛불혁명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이겨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이런 아니란 사람들을 제가 탓하거나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냥 하늘만 보고 일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심부름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해둡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